님이 머리 봤어. 그거 어떻게 쓰고 다니는 거야 평소에?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네. 이거 어떻게 평소에 그걸 쓰고 다니는 거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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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약간 이 오늘의 컨셉은 소통 방송이야. 소통 방송. 소방. 작업하다가 진짜 씨발 너무 안 돼가지고 기분이 상했어요. 그래갖고 라이브 하려고 켰는데 그. 빛이 너무 밝은 거야. 저 요 빛이 너무 강해서 쿠킹 오일로 박아놨어요. 저거 간접등으로 했거든요. 진짜 지 맘대로 사는 아이야. 더 맘대로 사는 거 뭔지 알아요? 아 씨발 하지마. 아무것도 안 입고 왔어요 이 안에다가. 하지마. 아니 어떻게 얼마나 귀찮으면 티셔츠 하나 안 입고 이걸 입냐. 아니 그거 말했잖아 오늘. 밥 시켰는데 작업실로 잘못 시켜갖고 아 씨발 X받았다 나 X됐노 이러다가 개 뛰어와가지고 다시 안 시키고 와서 먹었어? 응. 웬일이냐? 다시 밥 시킨 것 때문에 온 거야. 아 그래? 응. 아 그래? 뭐 시켰는데? 그 콩비지찌개. 아 좋아 거기 그거는 맛있지. 그거는 늦으면 큰일 나. 광창 그 밥집인가? 아, 그지? 그 밥집 그게 맛있지. 자, 여러분, 뭐 하세요? 오늘은 고민 상담. 민고? 민고 상담 하자, 민고 상담. 고민은 내가 제일 많은데. 고민 많지. 어떻게 하면 일찍 일어날 수 있을지. 아니. 원래 그 맨살에다 가죽 입으면 좀 몸 간지럽냐? 땀 차지. 아, 그러니까 좀 땀 차. 땀 개차. 기가 왜 이렇게 빨려? 개소리야. 기 존나 센데 나. 기? 아 기 빨려 보이는데 너? 네. 지금 난 기 안 빨려.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 일어난 7시 반에 아 진짜 눈 뜨니까 씨발. 6시 9시 10시 11시 12시 1시 정신 차리니까 7시 반일 때 이제 그 뭔가 존나 인생 망한 기분 들거든. 그 매일 들잖아. 그러니까 매일 드는데 매일 들잖아. 더 들어 이제. 이제 더 들어.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분명히 일요일 날 나한테 자기가 이제 뭐 1시에 일어나서 맞나? 응. 1시에 일어나서 2시에 운동을 갔다가 뭐 다 하고 6시에 작업실을 출근해서 진짜 너 월요일부터 안 지켰어. 맞아, 어지러지래. 너 일요일 날 그 포부 그 정도면 이번에서 난 3일은 가겠다 싶었는데 월요일부터 안 지키더라. 아 오늘 진짜 어지러지랬어. 남자친구 생일 선물 고민이 있대. 아 남자 뭘 사줘야 될지. 아, 생일 선물? 생일 선물? 그냥 족 같은 거 아무거나 사줘. 남자친구 생일 선물. 그냥 돈으로 줘 돈. 그게 제일 쿨하긴 하지. 한 10만 원? 한 10만 원 정도. 10만 원 주면 좋아할 듯.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아 오늘 얘 컨셉은. 내 컨셉은 실로 그 맨몸의 가죽. 맨몸의 가죽. 난 색종이 아저씨. 그래서 더워서 벗지도 못해. 얘는 색종이 아저씨가 컨셉이야. 얘는 진짜 이러고 돌아다닌다니까. 오늘 이러고 많이 갔다 왔어. 낮부터 돌아다녔어. 그러니까 이러고 돌아다니는 건 진짜 뭐라 그래야지? 그 뭐지? 병신? 병신? 그 뭐지? 병신은 뭐야? 병신아? 진짜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 진짜 좋겠네. 지리지. 이거 아무나 이러고 못 돌아다닌다고. 여러분 뭐 하세요? 근데 뭐 한다 해도 대답 못 하겠지? 그래 뭐 이 시간은 2시인데 진범이가 토일이 색 다 엄청났네 같이. 네. 이 새끼 완전 색남이야. 색남 완전 색남이지. 색이 좋대. 이 색이 새끼가 좋대. 새끼가 내가 또 오늘 화려해? 개새끼 모자 완전 모자도 개새끼야. 모자 얘 오늘 신발도 완전 개새끼야. 완전 새끼가 오늘 바지 빼고 다 새끼요. 아 이봐 이거. 아 의상에도 노출증 있던데 요즘에 아주. 아 옷장 다 깔고 아주 그냥. 나 지금 섹시해갖고 아주 그냥 깜짝 놀랐다니까. 깜짝 놀랐어. 제이시우카 옷장 까기. 나도 언젠가 옷장 한번 까야겠어. 그니까. 어우 깜짝 놀랐어. 이거 토스트 콘서트 때 지스트를 씌운 거예요. 제가. 얘가 또 지스트도 색종이 아저씨 만들었잖아. 걔는 미아르로 색종이 아저씨 만들었잖아. 토스트 콘서트 때.
보신 사람들 알겠지만 스트 색종이 아저씨 만들고 아! 양말 이씨 이제 짝짝이지 또 나? 어 양말 아니네 오늘은? 어 아니야 처음 본 양말이다 이건 근데 덧말리기 앨범 좋습니다 지리지 나 위통 까는 거 아 근데 위통 안 깔 거야 나는 나는 씨 보습하기 때문에 근데 너 왜 위통 아, 뭐, 몸 그렇게 만들어서 뭐 왜 운동 왜 해 자기만족이야? 나는 약간 너 정도 됐잖아? 거의 평소에 벗고 다녔어 나는 여름에 나시만 입고 다니고 난 아, 맨날 나시... 벗었지 아니야 그거 너무 뭐라 그래야지 그 겨울에 맨살에 민크코트 입고 다녔을 거야 나는 뭔가 섹스어필 부르잖아 난 하지 난 신나게 하지 나는 너... 맨날 하지 아, 진범... 난 지금도 벗잖아 어, 맞아 난 지금도 벗잖아 진범이가 섹스어필계에는 거의 끝판왕이지 그, 끝판이긴 해 맨날 벗고 있는데 아, 자, 뭐 질문이나 좀 받아보자요. 오늘 그런 거 물어봐,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돼. 오늘의 TMI, 얜 TMI가 오. 없어. 오늘 자빠져 자다 여기 나온 게 맞아. 최고인데 그 TMI 같은 건 없어요. 오, 헬스장에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뭐라고 말을 걸어볼까요? 며칠째 눈을 마주치기 본인이 남잔가 여잔가? 그게 중요하지. 그러게 여자면은 성공률 10 상타치지. 어, 십상타치인데. 근데 남자면 이제 오해일 수도 있어요. 눈 마주치는 게. 맞아. 가끔 딴 데 본 건데 어, 자기 가끔, 봤다고 오해한 걸 수도 있어요. 가끔 오해할 때가 있어. 야, 맞아. 얘는 맨날 오해. 아, 나 또 쳐다보겠다. 씨. 아, 이게 쳐다보는데 나 아니야. 이 새끼는 헬스장에서 여자만 있으면 일단 오해부터 하고 시작하는 타입인데. 오해랑 착각. 착각 존나. 나한테 와갖고 존나 말해. 저 존나. 또 쳐다본다고 또 하지. 쳐다본다고. 아무도 안 본다고. 근데 진짜 내가 봤을 때는 아무도 안 보거든. 이게 의자가 안 올라가냐? 아, 그거 무거워서 안 올라가. 아, 그래? 그거 어느 정도 무게 이상 깔고 앉으면 그냥 쭉쭉 내려가는 거야. 고장났어. 계속 내려가네. 고장났어. 아, 고장난 거지? 내가 문제가 아니라. 아, 여자분이시래? 아, 여자분이시라고? 개꿀인데? 여자분이면은 뭐 웬만하면은 삽가능인데? 아, 근데 또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 여자분이 좀 이렇게. 아, 그치. 근데 혹시 어떤 그 남자분이 주로 어떤 운동을 하시나요? 상체충인지 하체충인지도 알아야 되거든. 아 근데 헬스장에 너무 마음에 드는 사람이 근데 헬스장에서 좀 말 걸기가 좀 애매하긴 해. 그것도 맞아. 속코도 못. 아 이거지. 기구 혹시 다 쓰셨나요? 상황극. 너 남자애. 너 아령 들어. 아령 딱 들어. 너 10개 딱 하고 셋다 내려놔. 저 혹시 다 쓰신나요? 네? 다 쓰신 건가요? 근데 너 지금 이 몸매야? 그게 상상이 있었다고 해. 나 레깅스에다가 탑 입었어. 아, 근데 그냥, 근데 그렇게 몰입은 안 되니까 그냥 요 몸매로 생각하자. 탑 입기 탑 입었어. 탑 입었어. 아, 이제 탑 입고 레깅스 입었어. 탑 입고. 아, 나 그럼 아령으로. 아, 칠 거야? 아령으로 칠 것 같은데. 탑 입고 이게 레깅스 입어. 와, 진짜 나는 이거 잠깐만. 이거 진짜 가슴 같아. 아, 그래. 아줌마. 알았어. 이러면 나 아령으로 칠 거야. 알았어. 상황극 정확하게 몰입이 안 되는구나. 세트 안 끝났다. 아, 세트 안 끝났다고? 저리 꺼지라 그래? 이제부터 아령으로 걔가 칠 거야 나는. 근데 그분이 완전 무게충이면은 이런 말을 걸 수가 없는데. 맞잖아. 근데 헬스장에서 이렇게 하는 걸 잘 모르겠어. 헬스장에서 이런 고민은 그 알아서 하세요. 내가 어떡하라고? 어떤 고민한다는 거야 그러면? 어? 아니, 그건 또 맞지.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치. 헬스장에서 눈 마주는데, 뭐, 내가 걸어본 적도 없는데, 나보고 어떡해. 내가 뭔 말을 해줘. 헬스장에서 얘랑 나가, 얘, 나 도망다니는 게 바쁘단 말이야. 쪽팔린다고. 우리 헬스장에서 숨바꼭질 존나 하지. 존나 기분 나쁜 게, 전 헬스장에서 누가 봐도 내 옆에 전화 걸고 있는데, 전화 씻고 있는 게 존나를 받아. 누가 봐도 내 전화 여기 양진범이라고 뜨고 있거든? 근데 존나 세니까 그게 존나 열받아. 아, 그거 걸렸지. 난 많이 걸렸지. 운동하다가 이제 진범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이렇게 전화를 보다가 보다가 그냥 이렇게 아 씨발 하고 내려놨는데 내려놓고 그냥 씹어야지라는 생각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전화를 걸면서 진범이가 뒤에서 보고 있더라고. 전화 걸면서 이렇게 뒤 지켜보고 있었어. 이렇게 씹는 거야? 씨발이야. 딱 이랬지, 바로. 그러니까, 걸렸네? 말을 이러더라고. 존나 당황해가지고. 그때 완전 렉 걸렸잖아.
그 딱 눌러버릴 걸 그랬어. 소코도 못 들어가고 자꾸 나한테 메롱메롱하네. 소코? 소코가 진짜 나 소 요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인스타 소코 인스타거든. 아 웃기지 진짜 존나. 내가 그냥 인스타를 보고 현실로 웃는 인스타 중에 하나야. 소코. 소코 웃기지. 걔 얼마 전에 그 그거 그 그 카와이 뭐였지? 막 어떤 일본 스토리? 아 일본 노래에다 게시물 올린. 어 봤어. 그게 진짜 어지러지네. 왜 그래? 아니야 난 그리고 제 스토리가 존나 웃김. 스토리 맨날 그 똑같은 데서 뭐 사이비 교주처럼 찍거든. 나 그거 그 보면 진짜 존나, 어, 존나 웃겨. 소코 인스타 웃기지. 아 뭐야. 제가 좋아하는 좋아하거나 호감 있는 사람들은 다 남친이 있어서 개빡쳐요. 아 여자분인 거지? 어 그러니까 남자친구 있는 거지. 눈이 높은 본인이 눈이 좀 높은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눈을 좀 낮춰보세요. 그러면 그 본인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봐요. 왜 눈을 낮추라고 그러고 여기를 가리키고 지랄이지? 색종이 아저씨는 어떤? 색종이 아저씨는 어떠세요? 색깔이 많아요. 원하는 색깔들. 아 진짜. 너 배에 왜 땀 차 있냐? 더워. 나도 더워. 강아지도 어. 여기 더워. 아 씨발 히터 켜놨네. 아니야 저거 에어컨이야. 아 그래? 아니지. 히터인가? 저거 히터야? 에어컨이야? 난방 켜놓고선 씨. 그거 난방이야? 오. 그거 에어컨 아니야? 난방이야. 에어컨이야. 아 난방이라고 써있다고. 냉방. 아니 씨발 뭐 냉방이야. 냉방은 에바지. 제습? 송풍? 자동. 아 뭐 근데 왜 난방인데 왜 23도야? 네가 난방에 맞춰놓고 더우니까 온도를 내렸겠지. 아 저 난방에서 온도를 난방도... 내리면 기계가 돌아가겠니 안 돌아가겠니? 맞아 네. 난방도 되는 거였노. 너 난방 겨울에 켰어. 그때까지 기능 요즘 세상 기능 좋다. 에어컨 가도 난방도 되고. 아니 뭐 혼냉풍기잖아 에어컨이. 그냥 호감 있는 사람들은 남친이 있어서 개빡쳐. 안 됐다. 불쌍 불쌍하다. 불쌍 화이팅. 이렇게 고민 상담하는 거야? 남자 꼬시는 법 알려주세요. 노력하지 마. 뭔 노력을 하지 마. 뭐 어떻게 그러면 남자 꼬시는 법 뭐 있어? 안돼 솔직히 쉬운데. 사람마다 개박해요. 개박. 아 그냥 내 기준에서는 쉬워. 너 어떻게 꼬시는데? 응? 어? 너 어떻게 꼬시? 내가 남자를 왜 꼬셔? 아 그것도 맞지. 어. 남자 꼬시는 뭐? 난 남자 꼬시는 거 쉬운데. 난 남자애들이 그렇게 좋아해. 나도 남자애들 좋아해. 어. 머리 뭘 어서 잘라. 아무데서나. 미용실에서 잘라. 미용실에서. 제일 가까운 미용실에서. 그치. 일단 일어났을 때 예약 드는 데서. 내가 나 오늘 잘라도 돼요 했는데 돼요. 안 된다 그러면 나는 안 서원에서 거기 안 가. 미용실 전화도 안 해 이제. 절대 안 해. 뭐 정해져 있는 샵? 뭐 정해져 있는 뭐 그런 데 하나도 없어 얘는. 일어났을 때 되는데. 그딴 거 없어. 아 근데 그래도 가는 데는 있어. 나 이날 잘라도 돼요 했는데 된다 그러면 가자. 된다 그러면 가. 근데 그날 안 된다 그러면 서운해하고. 맞아. 그래서 친구의 친구. 그러니까 미용실도 막 친구의 지인. 어, 지인. 혹시 나 그냥 이때 잘라줄 수 있어? 토요일이 하이. 어 영이네 영이네. 영이 하이. 남자친구 군대? 군대 기다리지 마세요. 기다려서 뭐해요? 아, 의미도 없어요. 뭐. 뭐이냐 질문. 저기 영화보수 안 해. 잘해야 잘하면 되겠지. 뭐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잘하면 되겠지. 이거 간단해. 잘하면 돼. 존나 잘하면 돼. 데이터나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잘하면 되지 뭘. 그렇지 않아? 잘하면 돼. 잘하면 되지. 잘하면 돼. 잘하고 화영이랑 따영 눈에 잘 들어가면 돼. 잘하면 돼. 뭘 어떻게? 잘하면 되지. 잘 들어가세요. 하이브도 잘하면 들어갈 수 있어. 다 들어갈 수 있어. 맞아. YG도 잘하면 들어갈 수 있어. 잘하면 들어. 잘하면 될 걸? 잘하면 다 돼. 잘하면 다 돼. 맞아. 잘하면 돼. 잘하면 돼. 어려울 게 없어. 아 학교 갈 때. 아 나 복싱 배우려고. 또 지랄이야? 너 작년부터 그 얘기했어. 내 친구 창표 알지? 어. 그 걔가 이제 그 복싱 그
이걸로 그 취직을 했어. 복싱 선생님으로. 원래 그 친구. 아, 원래 이렇게 좀 쳐. 원래 좀 치는 애인데. 사람만 치 운동을 했었어? 응, 운동. 아, 운동을 했었어. 운동을 오래 했는데 금요일 그냥... 금요일에 이제 저기 잠실 쪽에 체육관에서 10시 넘으면 아예 싹 비워줄 수 있대. 그래서 금요일 10시에 네가 잠실을 가겠다고? 어, 거기 가가지고 우리끼리 또 10시 저, 거기서 바짝 뜨고 복싱 존나 배우자. 아, 그럴까? 응. 복싱만 해? 킥복싱도 해? 킥복싱 배우기로 했잖아. 아, 걔는 발차기는 잘 못해. 아, 발차기잖아. 아, 그러면 잼잼이야? 양양문지야? 잼잼이? 이것만 해. 아, 이거야? 주먹으로만 치지. 나 오늘 피셜도 약간 김도환 스타일인데. 어, 그래도 약간 그럼 우리 복싱 배울 때 중절 뭐 하나씩 쓰시? 복싱 배울 때? 좋은데? 중절 뭐 하나씩 쓰고 갈래? 컨셉상? 낭만 있는데. 낭만 있잖아. 그러면은 중절 뭐야? 나 근데 진짜 거. 할 생각이야 다음 주부터. 해봐. 일단 너 시작하면 내가 그때 갈게. 너 확실히 한다 그러면 내가 애매하게 하지 마 제발. 한 번 하고 말건 말고. 아니 같이 시작하자는 얘기였는데. 같이 학교 다닐 때 몸싸움 같은 거 한 적 있나요? 있어요. 저 그 축구하다가 친구가 많이 하지. 친구가 태클 걸어가지고 싸우. 안다. 아, 이거는 너무 인생 그거다. 아 없어요. 아 없어요.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집이요. 저기 집이랑 여기요. 집 여기? 작업실 헬스장 집 앞 헬스장 작업실 앞 카페 이 네 개 안에서 작업실 앞 카페 아 거기 지나가는 게 세이바 발절이야 지나가는 게 거기 카페 확실히 오픈했구나. 아니 여기 우리 작업실 앞 카페. 아, 작업실 앞 카페. 거기 완전 우리랑 그거잖아. 그지 거의 협력 업체지. 제휴 업체지. 아 멘탈이 너무 약한데 강해지는 법. 더 약하게 만들어봐요. 그럼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원래 무너질 때는 무너지면 돼. 어, 뭐 한번 끝까지 무너져 보세요. 무너져 보면 돼. 원래 이 멘탈은 이 이제 더 이상 잃을 거 없을 때 제일 가장 강해져. 최고 멘탈. 나 그래서 멘탈 아, 난 잃을 거 좀 있구나. 멘탈 전 약해요. 멘탈 강해지는 법. 진짜 걔 밑바닥까지 가면 돼요. 왜 밑바닥까지? 맞아. 너도 진짜. 맨날 감정 약간 밑바닥까지 가면 어, 또 다시 각성하고 잘하잖아. 그러니까. 맞지. 내가 얘 그 특이거든. 얘 진짜 웃겨. F특. F 스트레스랑 우울증에 시달려서 또 밑바닥까지 기고 있을 때 갑자기 옆에서 누군가 자극하면 또 막 올라가. 그래서 다시 또 떨어지고 왔다 갔다 해. 그냥 그 어쩔 수 없어요. 멘탈이 강해지는 법이 어딨어요. 그냥 뭐요? 모든 것에 무념. 그 무감각해질 때까지 맞아, 저 생각을 하고 살면 무너져야지. 약해지는 거야. 너무 많이 무너지면 그 강해질까라는 생각도 안 해. 닥쳐 네 맨날 무너지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 생각도 안 하잖아. 아, 근데 너 나한테 막 네 힘들다는 소리 힘들다고 하자. 안 해도 네가 씨발 힘든다고 지랄하지 말라고 하잖아. 아무 말도 안 해. 나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목소리만 듣고 응 씨발 우울증 꺼져 이러고 끊잖아 네 맨날. 한마디도 안 했는데 난 행복해. 난 괜찮아. 난 괜찮아. 나나나나. 자 멘탈 강해지는 법 그 고민 그겁니다. 끝까지 무너지세요. 해결. 해결. 와 잠깐만. 왜? 잠깐만 이거 찐이야? 누군데? 간다요? 간다. 아, 오 진짜로? 혹시 이분 진짜요? 진짜 간다요. 이분 찐이신가요? 내 핸드폰 줘. 내 걸 확인하죠. 아, 확인해. 만약에 맞으면 너 진짜 그거다. 와 씨발. 너 나, 진짜 저 책도 주문했어요. 아 진짜? 오 맞아. 맞아. 네가 팔로우하고 있는 강다요. 너 와팔이네. 안녕하세요 형님. 쟤 진짜 매일 봐요 매일. 안녕하세요. 오 설레? 약간 좋대는데. 약간 웬만한 여자 아이돌보다 더 설레지. 아니 여자 아이돌이고 나발이고 떠나서 이 형님 넣고 진짜 들어. 내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영상을 다 본. 유튜버 진짜 간다요 효기심. 저는 진짜 최고. 진짜 정말 죄송한데 틀면 자요. 저는 틀면 자요. 죄송해요. 멍청. 전 진짜 자요. 멍청한 새끼. 저는 얘가 차에서 장거리 운전할 때도 틀어놓고 가거든요.
아, 저 차에서 음악도 안 듣고 간다를 들어요. 간다를 들어요. 저 너무 힘들어요. 매기, 매기. 아, 진짜 아, 똑똑하신 것 같아. 나 혹시 마팔 해주셨어? 해주셨어, 해주셨어. 해주셨어. 20명 안에 너가 들어가 있어. 기분이 좋아? 기분이 최죠? 간다요, 마팔 개꿀. 오, 해시 소환도 있고. 얘 뭐야, 얘는 뭐야? 아니, 그러니까 내가 덕방이한테도 그 덕방이랑 나랑 창모랑 이렇게 셋이 간다요 개 좋아하거든. 아, 진짜로? 창모도 군대에서 맨날 본대. 아, 진짜? 그래, 이게 진짜. 아... 진짜 너무 팬입니다. 뭐, 될 수 있으면 얼굴도 뵙고 싶습니다. 아, 앞으로 형이네. 알아요, 형. 아, 둘 다라고 했어. 아. 간다요 최고. 간다요 짱. 간다요 최고. 저는 간다요. 간다요 하트. 간다요. 간다요. 최고의 유튜버. 진짜 좋아요. 얘 진짜 리얼. 저는 제 옆에서 진짜 그러니까 제가 뭘 보고 있으면 끄고 간다요를 틀 정도로 좋아해요. 세계사 유튜버 나 진짜 처음으로 그 저분이 최근에 책을 냈어. 아, 책을 내셨어? 책을 이제 그 세계사 책을 내셨는데. 나 그것도 나 예스24를 내가 그거 해가지고 샀다. 로그인까지 해서? 응. 와, 대단하다, 너도 열정. 와. 나 진짜 처음으로 누구 이렇게 팬데 봤다니까. 와, 진짜. 와, 근데 진짜 맞아. 확실해. 이렇게 되버린가. 아, 간다, 형님. 근데 얘는 제가 틀면 싫어해요. 죄송해요.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전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하도. 전 집중이 안 돼요. 저는 저는 아, 너는 봐요. 너는 저분한테 말도 걸지 마. 씨발라마. 전 너글놀이 봐요. 말 걸지 마. 예. 전 25, 26 봐요. 아닌가? 듣고 봐요. 연락했다가 자꾸 읽씹하는데 뭔 뜻이지 그러다가 또 자기가 뭐 아, 요것도 완전 INFP가 ISTP한테 걸린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치. 요거 일단 진짜 제 생각엔 좆도 관심 없습니다. 혹은 존나 귀찮거나. 아, 귀찮은 것도 아니야. 관심 없어 귀찮은 거지. 그냥 자기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거야. 근데 원래 그래. 그 상종하지 마요. 어쨌든 이거는 가망이 없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남자친구 여자친구로서는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아, 연애하고 있는 사이야? 그럼 안 되는데. 상처받아. 아, 연애하고 있는 사이면 진짜 그럴 수도 있지. 내 거 모자는 이거 유에라에서 나왔던 거 콜라보 무라카미 타카시 선생님 콜라보. 이게 좋아요가 맞네. 뭔데? 해야 하는 게 있는데 너무 하기 싫은데 진짜 해야 하는데 방법이 있지. 인스타 라이브 하세요. 저희처럼 저희도 해야 될 게 있거든요.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안 하잖아요. 인스타 라이브 합니다. 아니 근데 저 마음 뭔지는 알 것 같아. 해야 하는 게 있는데 하기 싫다. 근데 또 그 일이 무조건 해야 될 일이고 마감이 있어 막. 근데 그럴 땐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진짜 해야 되나? 그치. 저는 가끔 그러거든요. 아, 이거 해야 되는데 하는데 막 뭔가 몸이 안 가. 하기가 싫어. 그러면 그때 한번 곰곰이 다시 생각해 봐요. 아, 이거 진짜 해야 되나? 이거 내가 진짜 해야 되는 게 맞나? 너 그래 안 한다고 내 인생에 타격이 있나? 그런 고민을 했을 때 저는 대부분 아무 타격이 없는데? 라는 판단으로 내려서 진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해요.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저한테 뭐 저게 공부 뭐 이런 거면 뭐 그럴 수는 있지만 뭐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혹은 다른 거라면 혹은 다른 거라면 굳이 내가 이걸 했을 때 얼마의 이득이 있는지 얼마큼의 큰 나에게 돌아오는 게 뭘지. 근데 그게 좀 애매해. 애매하지. 그러면 안 한다 주의. 얘는 세상에 해야 되는 건 없어. 근데 저는 이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무조건 하는 주의. 어떻게든 일단 해보고 마는 주의. 근데 했을 때 큰 극적인 효과는 없다. 아, 이거 핸드폰을 고정이 잘 안 돼. 옛날에 어떻게 했지? 아, 옛날에는 그 아, 시계 박스. 무적의 시계 박스. 아, 시계 박스가 옛날에 무적의 시계 박스였잖아. 맞아. 그 친구가 참 용이했는데 그 각도도 조절되고. 자,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간다용님 저희 둘이 그 친구입니다. 여기 94년생 개띠, 94년생 개띠. 사주는 그 임수 사주, 저는 이제 갑목 사주. 이렇게
동갑 친구예요. 네, 친구예요. 좀 오래된 친구예요. 진짜 예, 친구인데 간다현 님이 너 완전 간다현 님 말만 하면 그냥 고정으로 바로 해 버린다. 와, 많이 좋아하네. 내 말도 저렇게 좀 들어주지. 이건 그렇게 쉽는데. 선호하는 여친 직업? 맥스. 안 토일 여자친구. 안 토일 여자친구. 직업은 안 토일 여자친구면 된다. 그 주위에. 개간진. 제일 부러운 건 난 솔직히 김민겸 여자친구. 김민겸의 모든 여자친구. 왜? 자꾸 이거. 자만추 어떻게 생각하냐? 자보고 만남추고 뭐 많이 자세요. 화이팅. 개꿀이지. 뭐 가능하면 뭐 가능하고 서로 합의하에 그게 가능하다 하면 자만추 좋다고 생각하는데. 자만추. 자꾸 다른 뜻풀이가 생각이 나. 자만추. 말할 수가 없어. 그게 뭔데? 어? 이따 알려줘. 이따 알려줘.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안 모르겠거든. 남자들은 성형 여자 안 좋아하나요? 티 안 난다는 가정. 왜 안 좋아해? 뭔 상관이야? 미용이지. 근데 나는 다 괜찮아. 근데 여기 눈 밑에 송충이만 없으면 좋겠어. 이만한 거 있지. 뭔지 알지?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거. 잼민 스타일? 손가락 이거 두 개 밑에 달고 다니는 요거는 싫어해요, 제가. 다 괜찮은데. 요건 어지러지래. 성형? 근데 난 큰 상관없잖아. 아니, 좀 애매한데? 있어? 아, 그래? 그러니까. 자연스러워. 그러니까 뭐. 씨발, 근데 뭐 말을 여기서. 어지러지래? 좀 어지러지는데. 아무튼 개박해. 난 이쁘면 된다. 근데 성형 했는데 애매할 거면 안 하는 게 낫다. 안 했는데 제일 예쁘다. 최고. 안 했는데 이쁘다. 안 했는데 이쁜 게 최고지. 근데 뭐 난 크게 상관없다. 팬들한테 놀란 적 맨날 놀라요. 팬들한테 놀란 적 놀란 게 아니라 막 최근에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 편지 이렇게 진짜 맞아. 나도 보고 놀랐어. 편지를 진짜 열심히 써. 한 장이 안 끝나던데? 그러니까 이렇게 팬들이 항상 뭐 편지 이런 걸 이렇게 뭉탱이로 많이 주니까 뭐 시간 딱 최근에 그냥 있을 때 한번 쭉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진짜 내가 유일하게 읽는 글씨가 편지다. 그러니까 난 다른 글씨는 잘 안 읽는데. 애들이 어찌나 말을 다 이쁘게 하던지. 그리고 그거 있지 않아? 몇 명 그 꾹꾹 눌러 쓰는 흔적 있는 아이들 있잖아. 그건 모르겠는데. 그래? 그런 걸 좀 봐. 그냥 보기만 하지 말고 좀 그들의 감정을 좀 대입해서 좀 봐. 애들이 얼마큼 설렜으면 이렇게 아니 편지 읽는데 편지 읽는데 글 읽으면 돼. 지금 뭘 읽으라고. 보고 나서 이제 또 그 후에 그걸 또 보는 거지. 참 애가 그게 없어. 감성이 없어. 또 씨발 아무 말이나 하지 또. 그 다른 말이야? 어? 그게 그거 아니야? 아무 말은 맞지. 맞잖아. 말은 맞는 말이잖아. 맞는 말이긴 한데. 와, 이거 나 진짜 몰라. 나이 많은 사람과 난 진짜 나보다 네? 난 잘 지내잖아. 너 진짜 잘 지내잖아. 나이 많은 사람, 12살 차이 나는 형님도 있고, 20살 남게 차이 나는 형님도 있는데, 그게 사람마다 중요해. 난 불편해. 아닌 사람들도 있잖아. 아닌 사람도 있지.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랑 편하게 지내는 거지. 근데 막, 아예 친구처럼 너의. 힘들지. 난 가능하지. 난 그러니까. 친구처럼 지내지. 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이 아니면 다 모든 인간관계 싫어. 욕도 안 해요. 말도 잘 안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되게 오해를 많이 해. 얘가 저한테 한 행동들을 이렇게 화면에서 보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어딜 가서도 날 만나면도 되게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오해를 해, 너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알지? 너가 되게 친화적이고 이렇게 막 오면은 막 나처럼 이렇게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아니거든. 오해야, 오해. 진짜 오해거든. 나한테만 하는 거거든, 그게. 몇 명 없거든. 한정된 인간관계 어. 안에서 살아가는. 딱. 나이 많은 사람하고, 근데 어떻게 지내냐는 게 잘 친하게 어떻게 지내냐는 거야, 뭐야? 전 안 지내요.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아니면 어떻게 지내냐는 그러니까, 질문이야. 질문이야. 일단 나한테 한 질문인가? 전 안 지내요, 나이 많은 사람. 아니, 그 공식적인 얘기 아니야? 그냥 물어보는 거? 어떻게 잘 지내냐고? 어. 그, 잘 맞는 사람은 잘 지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나이가 중요한 게. 모르겠어요. 아, 고민 상담 진짜 존나 잘한다. 이게 잘하는 거야? 개꿀 아니야? 그건 맞지. 아니 막 남자 꼬실 때 뭐죠? 꿀팁 뭐 이런 거 알려달라는데 뭐 이쁘면 되지 그런 게 어딨어요? 뭐죠? 사람한테 마음에 들면 돼요. 그 사람 눈에 들어가서 마음에 들면 돼요. 남자를 꼬실 때 방법이 뭐 있나?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학교에서 짱 먹는 법은 아무도 몰라요. 학교에서 짱 먹는 법? 아무도 교실이나 들고. 근데 이 중고등학교 때는 막 뭐라 그래야지 뭐 싸움 잘한다고 짱도 아니고 막 뭐라 그 기류가 좀 있는데. 그치 그 처음 딱 입학했을 때 1학년 때 그 각 학교에 그 각 학교에서 모이잖아. 내가 이제 오는 그 신경전이 있다고. 아, 내가 경험한 바로는 그냥 중1 때 같은 전 동네가 이제 중고등학교 같고 막 동네 이고등학교 막 친구들 다 엮여 있고 이래가지고 그냥 중1 때 시작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아, 진짜 중1 때 어떤 친구들을 만나냐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냐. 그러니까. 그리고 난 예고 갔으니까 전국에서 모였거든. 근데 학교 폭력은 하지 마세요. 맞아요. 버글로리 보셨죠? 미친년들이요 그거는. 그거 학교 폭력 하시면 나중에 그렇게 돌아옵니다. 맞아 진짜. 졸린데? 자! 자 네가. 자. 잘 자. 어쩌라는 거야. 바이바이 브로. 잘 자. 형님 음악을 계속 하고 싶은데 길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지 말고 하. 길이 보이 음악을 들어. 뭐 고민 상담 지린다. 완전 완전 그냥 완전 너네 좀 사주를 보더니 아주 그냥 잘 풀어버리네 아주 그냥 다. 음악을 하고 싶은데 길이 안 보이면 길이 보이 형의 음악을 들어. 길이 보이 형의 음악을 들으면 직방인데. 그럼 길이 보이지. 저도 음악 아 나 음악 어떻게 해야 되지 했을 때 기리보이 형 음악 들었어요. 그랬더니 길이 보였어요. 리상의 길 음악도 있고. 아 근데 뭐 이것도 사실 요즘 계속 생각이 들어. 그 정해진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 그 뭐 제가 막 겪었던 방법대로 막 설명해봤자. 님한테 적용될 것 같지도 않고. 각자의 그게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신경 쓰지 말고 해요. 사주랑 운명은 타고나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아무튼 난 이제 저런 고민을 할 시간에 차라리 하나라도 더 하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너나 해. 오케이. 오늘 중국어가 엄청났네. 와 편안한 안토일. 그렇죠. 안토일밖에 못 읽겠어. 어디? 아, 너는 한글 그거니까? 응, 한자 이름. 아. 둘이 안 졸, 야, 우리 안 졸려. 나 7시 반에 일어났어, 7시 반에. 나는 그 시간에 안 일어났어. 난 1시에 일어났어. 사람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 편하냐, 안 편하냐. 그렇지 않아? 그치. 아 그리고 누구의 친구냐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누구의 친구냐 내가 데리고 온 사람이냐 아니면 내가 모르는 사람이 데리고 온 사람이냐 난 그거 진짜 중요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난 만약에 내 친구가 데려온 내 친구의 친구면 안녕 이렇게 하는데 아예 모르는 친구가 데려온 친구면 애매한 친구가 데리고 온 친구도 한마디다 예 안녕하세요 하고 끝이야. 진짜 그게 끝이야. 그게 확실해. 하고 싶은 말도 없어. 궁금한 것도 없고 렉이 심한 나갔다 들어와요. 네, 뭐
고민 상담 끝. 거기까지. 일단 저는 안심해요. 우리는 잘 돌아가니까. 우리 핸드폰 좋지? 핸드폰 바꾸세요. 첫인상이 싸가지 없어 보인다는 건 칭찬일까요? 욕일까요? 첫 뭐라고? 첫인상이 싸가지 없어 보이는 거? 욕이지, 그거는. 아니야, 욕 아닐 수도 있어. 첫인상이 싸가지 없어 보인다 그러면 욕이지. 첫인상이 너 보자마자 존나 싸가지 없게 생겼네 하면 욕이지, 그게 칭찬이야? 그 후에 그게 반전이 됐을 때 그런 거지? 맞는 말 아니? 아, 아닌데? 첫인상 싸가지, 그러니까 싸가지 없이, 그러니까 생긴 게 싸가지 없게 생긴 걸 수도 있잖아. 그니까. 근데 기분이 나쁘잖아. 난 착한 사람인데 얼굴 보자마자 존나 싸가지 없게 생겼네. 첫인상. 아. 기분 나빠, 안 나빠? 아, 씨발놈. 씨발놈이지, 완전. 뒤질라고. 그러니까, 완전 그거야. 좋은 게 아니야, 그거는. 아가리 더 털어볼라, 씨. 개빡치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 이거는 했다. 유튜브 해보려고 했는데. 거기까지. 그냥 안 하려고. 그냥 안 하려고. 또 나중에 그냥 뭐 찍는 거 있으면 심심할 때 한번 있으면 또 하는 거지. 난 유튜브도 약간 인스타처럼 하는 거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아니라니까. 그래서 안 하려고. 쉽지 않아. 유튜브 하려면 그 시간에 일어나면 안 돼. 어, 그러니까. 나 할 수 없다. 7시 반에 일어나면 안 돼. 나 진짜 인생 패턴이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 밖에서 밥도 못 먹고. 밖에서 밥도 못 먹고, 마트도 못 가고, 사람도 못 백화점도 못 가. 백화점 끝난 시간에 일어나니까. 그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음. 힘들어. 내가 다 해줌, 그래서. 지금 시계 판 바꿔야 되는데 판도 못 바꿔. 차 고장났는데 차 고치러도 못 가고 있음. 자주 가는 클럽. 전 이제 클럽 끊어, 그, 뭐라 그러지? 안 가지. 안 가고, 얘는. 뭐? 일하러 가지. 응. 나도 이제 일하러 갔다 와. 그냥. 압구정 무인. 신사의 뒤직이랑 리빈. 그리고 지방. 아, 씨발. 아, 씨. 감기 걸렸냐? 아, 이거 보여주고 싶다. 안 돼. 이거 뭐 신고당해. 이 정도면 신고당해. 와, 지금 이거 뒤에 지금 가려진 그 콧물 거의 지금 콧물 그 거품 있거든. 와우껌이야, 와우껌. 아, 지린다. 아, 그래서 안 돼. 왜 자꾸 코가 맹맹하지? 감기 안 걸려. 전 감기 안 걸려요. 존나를 받아. 감기 안 걸린다 그러고 자기는 병원 안 간대. 존나 아프거든. 몸이 누가 봐도 졸라 아파. 근데 그 병원을 안 가. 그래서 나보고 감기약 써달래. 지가 병원은 안 가고. 클럽. 약국 가고 약 써달래. 클럽 안 가는 이유? 다 놀아야 할 만큼 놀았지. 예, 네, 뭐. 제일 큰 이유 아니야. 비슷한 패턴으로 한 두 달 노니까. 이제 아, 두 달 진짜 빡세게 놀았거든, 우리. 재미없던데요, 이제. 근데 가끔 생각나지. 꼴릿꼴릿 할 때는 있지. 꼴릿. 생각 꼴릿. 가끔씩. 여자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거 겉모습이지. 그런 거 뭐 그냥 제일 먼저 보는 거, 사람 보는 거 얼굴이지 뭐. 그렇지 않나? 마음을 볼 수 없은 게 처음 보자마자 마음을 볼 수 가슴을 열어갖고 매스를 태워갖고 이렇게 열어서 볼 수 없은 게 얼굴을 보지. 제일 먼저 보는 거? 얼굴. 뭐 겉 여러 가지. 겉 여러 가지. 뭐 키도 보고 뭐 얼굴도 보고 몸매도 보고 다 보지. 다 보이는 건 다 봐. 다 보지. 눈에 보이는 거가 처음 보는 거. 어, 약간 요럴 때 또 티처럼 대답을 한다니 나도. 아니야? 아닌 말고. 아, 요거 요것도
할 말 있어. 생활 패턴 바꾸고 싶다고 했잖아요. 솔직히 일찍 잠 저도 알아요. 그거 알아요. 저도 아는데 이게 한 10년 묵은 습관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쉽지가 않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된다는 그 사실은 알지만 그래서 존나 웃긴 게 어? 그 너 먹는 수면제 있잖아. 진범이가 먹는 수면제를 제가 패턴을 바꿔보려고 한번 빌려서 먹었는데 와 씨발 그거는 수면제를 먹으면 7시간 8시간 이렇게 자고 일어나는 것 자체가 안 돼요. 그냥 다시 바꾸야 24시간 자잖아. 아 진짜 열몇 시간 그냥 자버리니까 뭐 그 다음에 더 꼬여 그 다음날. 맞아 그 다음날부터 시작이지. 그리고 어차피 수면 패턴을 바꿔봤자 돌아오는 거 3일이면 돌아와요. 인정. 그래서 뭔가 그 인생에 충격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 뭐 예를 들면 아프든가. 내가 햇빛을 너무 못 봐갖고 뭔가 아프던가 네가. 아 이제 말해. 원형 탈모 같은 게 제 사실 옛날에 아, 이제 얘기할 수 있지. 옛날에 여기 대가리에 여기 이만큼이 뭐 갑자기 동전만한 빵꾸가 생긴 거예요. 진짜 그날 생각난다. 그 날이 생각나. 처음 빵꾸 난 날. 아 그래서 이제 막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다가 머리를 이렇게 넘기면서 봤는데 어? 여기가 막 없어. 이렇게 동그랗게 동전만하게 해가지고 어? 이게 뭐지? 왜 이러지? 그래서 나는 씨발 잘 때 누가 이 새끼가 뭐 잘 때 내 머리털 뽑았나 봐. 처음에 그런 생각까지 했어. 나한테 전화했잖아. 그래서 나 머리가 머리가 없대. 머리가 없다. 여기에 이만큼이 머리가 없다. 이거 왜 이러냐.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 인터넷에 막 쳐보고 하니까 갑자기 원형 탈모래. 그래서 어? 진짜 탈모? 근데 내가 아는 탈모는 뭐 위에서부터 아래서부터 이렇게 벗겨지거나 가운데서부터 벗겨져야 되는데 씨발 무슨 뭐 이만한 구멍이 그냥 아예 없는 거야. 그래서 어 이거 좆됐다. 그래서 인터넷 쳐보고 막 뭐 해서 원형 탈모라는 사실을 알아서 근데 그게 이제 또 막 그 원인을 규명할 수가 없대. 그 그래서 올바른 식습관과 올바른 생활 수면 패턴을 가져야 낫는다 그래가지고 그때 한 두 달 동안 존나 착실히 아 자고. 그때 두 달 동안 진짜 착실히 잘 자고 일어나서 낮에 운동 갔잖아. 그때 진짜 낮에 운동 가고 아침에 일어나고 진짜로 두 달 동안 그때 충격을 크게 받고 그리고 그때 쇼미도 찍어야 맞아, 되는데 맞아. 쇼미도 찍고 있을 때였어. 그래서 쇼미 나 머리 해주시는 분이 자꾸 머리 없어가 여기 머리 없어가지고 흑채 발라주시고 흑채 안 발랐냐? 왜냐면 이게 덮었지, 머리가 이게? 그 딱 여기 가려지는 요 포인트였어가지고 그냥 진짜 신기하게 거기였어 맞아. 그래서 근데 머리 받을 때마다 개쪽팔렸어. 그리고 얘가 원형 탈모 때문에 병원 다니면서 내가 원형 탈모가 올 뻔했지. 아 맞아. 나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 갔다 왔거든.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 가면은 내가 얘 깨워 내 차에 태워 재워 병원에 도착하면 내려. 그러면 자기 아프다는 핑계를 존나 대. 아프지도 않으면서. 맨날 나한테 그래. 그리고 내가 얘 그거 하는 동안 내 원형 탈모 그걸 다 했지. 치료를. 말 좀 하고 있어. 생활보장하고 스트레스는 잘 안 받긴 한데 잘 안 받아. 오 간다요 님이 또 아까 뭐라 하실 때 다요 간다요. 아 이거 채팅이 다 안 떠. 아 다 안 뜨는구나. 우리 건 뜨고 안 떠. 몇 개만 떠. 아 그래서 진짜 원형 탈모 조심하세요. 그거 개빡쳐요. 진짜 어느 날 그리고 옮겨지잖아. 맞아. 그래도 그 다음에 막 한 군데 생긴 게 아니라 막 다른 데 작게 막혀도 생기고 막 이래가지고 아 나 이제 머리털 다 빠지는 건가 이 생각했는데 존나 신기한 건 머리털이 나 다시. 그렇게 지키면 다시 돌아오면. 그렇게 깔끔한 생활 패턴과 식습관이 생기면 다시 돌아와. 그러니까 이거 중국인한테 잡혔지. 아 중국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 저희 중국어인지 다른 나라인지 어떻게 알아? 한자인데 중국어인가? 한자가 중국어야. 중국 다른 나라도 중국어 쓰잖아. 씨발 멍청한 새끼 또. 중국어가 한자야. 한자만 중국만 써? 그럼 한자를 누가 써? 다른 나라에서 안 써? 우리나라도 한자 쓰고. 비슷한 나라. 한문
일본어를 어. 일본어일 수도 있, 아 일본어는 아닌가? 일본어는 한자 아니야. 히라가나 카타카나지. 카타 카타레 카타카나? 히타 히라가나 카타카나. 조끼 이거 앤더슨벨이야 앤더슨벨. 어, 이거 그냥 색종이 그 문방구 가서 없어. 문방구 가서 색종이 오려가지고 품절이야 이거 없어 새끼야 이거 많이 입어 사람들 나 입는 거 너밖에 못 봤어 이거 그 앤더슨벨 디렉터 형 오늘 색 진짜 색종이 아저씨 지려 근데 존나 이 얘기한 사람 딱 두 명이거든 너랑 민호 형 색종이 아저씨라고 한 사람 두 명밖에 없어 봐봐 대만 중국 이런 쪽 다 쓴대잖아. 한자 무시 뭐 아는 척 존나 에이씨 아유 얘가요 이렇게 똑똑한 척을 존나게 해요 잘 모르면 멍청하면서 지도 멍청하면서 중국만 쓰는 게 아니라고 대만어일 수도 있고 홍콩어일 수도 있어 그리고 중국은 애초에 인스타가 원래 안 돼 VPN으로 IP니까 그걸로 돌려고 해야 돼 모르지? 몰랐지 중국 유튜브도 없어 유튜브도 VPN을 해서 그거, 그거 있잖아 돼. 웨이버 웨이브 웨이보 어 웨이챗 웨이챗 어 유튜브 안 돼 그 다 VPN으로 돌려서 해야 돼. 알았어. 병신. 아무것도 개 빡대가리. 응, 너 빡대가리. 응, 개멍청이 개멍청해. 어, 간단 형님, 얘한테 책 팔지 마세요. 얼른 어차피 봐도 몰라요. 응, 빡대가리. 요, 얘 제일 싫어하는 게 나한테 무시당할 때거든. 형식으로. 아까 원형 탈모 얼마 만에 나왔냐고. 그거 아, 존나 오래 걸렸는데. 꽤 오래 걸렸어. 한 반년 걸렸어요. 다 나을 때까지 한 반년? 어. 그리고 그때부터 토요일이가 새로 개쩌는 습관이 생긴 게 약 챙겨 먹는 거. 그때부터 강박에 시달려 약을 챙겨 먹었어요. 그 비타민이 아니 그러니까 그 원형 탈모 생겨서 제가 그때 이제 강남에 좀 좋은 병원을 갔거든요. 막 한번 뭐 그 스테로이드 안 쓴다는 병원 한 3개월에 한 200만 원인가 했던 198만 원 198만 원 그거를 갔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머리카락 뽑아가지고 성분 검사 막 이런 걸 해줬어요. 아 어, 맞아. 근데 그 성분 검사에서 내 머리카락에 어떤 게 부족하네. 그래서 아, 아연 뭐 이상한 어, 뭐 맞아 아연이랑 막 셀린 어, 뭐 셀린은 아무튼 셀린? 이상한 거 있었어. 특이한 것들.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영양소들. 그래서 그게 부족하대. 그래서 그거 존나 사먹었지. 맞아.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거랑 유산균. 맞지? 맞아. 유산균. 유산균 강매당했지. 어, 유산균 강매당하더니 그때부터 계속 사먹었어요. 그 아, 유산균을. 맞아. 요즘은 유산균 안 먹으면 갑자기 똥도 안 나오는 느낌이야. 거의 넌 그 유산균 노예가 됐지. 어지러지래. 항상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었어. 진범 예설 졸업한 거. 아 예고 졸업하고 돈을 못 벌었다고요? 예술 전공하고 졸업한 후에 돈을 못 벌었다고? 저도 못 벌었어요. 많이는 적당히 벌었지. 만약에 예술 공부보다 알바하면서 하면 되지. 예술 전공으로. 난 제일 이해 안 가. 돈이 없다고 하면서 이걸 하고 싶대. 그러면은 알바를 하면서 해. 그래도 충분히 해. 잠을 덜 자면 되지. 아니야. 근데 그거는 되게 그냥 이상적인 얘기잖아. 아 현실적인 얘기지. 현실적인 얘기긴 한데. 어. 꿈이 있는데 돈이 없대. 일을 하면서 하면 되지. 엄카. 나는 엄카 알바를. 썼어. 알바 절대 안 했어. 옛날에 새끼. 나도 사실 알바는 안 했어. 지도 안 했으면서 난 대신 뭐 남한테만 힘들게 하라고 난 공연했어 난 대신에 공연하면서 돈 벌었어 아 맞아 진범이 어. 힘들었지 난 진짜 힘들게 공연하면 난 대신에 공연을 개빡세게 하고 진짜 조금 받아 진짜 조금 받는 대신에 공연으로 하긴 했어 근데 뭐 그 예술로 돈 벌기가 힘들죠 쉽지 않지 과정 대신에 성공하면 많이 벌지 그 과정이 대신에 험난하다 응. 나는 누구의 친구를 항상 닮았어. 뭔지 알지? 나 닮은 애 존나 많은 거. 은근히 많아. 또 보자. 질문 한번 보자. 모자는 뉴에라랑 그 무라카미 타카시 선생님 콜라보 모델이에요. 비니. 민겸이가 옛날에 하나 줬는데 그렇게 안 쓰고 다니네.
좀 내려가 볼까? 쭉쭉쭉 쭉. 멈춰요. 스탑. 오케이. 다리 아직 아파요. 많이 괜찮아졌어요. ENFP 어떠냐? ENFP 나는 나랑 제일 대화가 그 서로 좀 안 되는 MBTI인 것 같아. ENFP? ENF들이. ENF 너랑 대화 잘 되잖아. 아, 그러니까 내 빼고는 대화가 잘 돼. 근데 뭔가 이렇게 조금 진지한 얘기라거나 막 이래버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좋아하는 간다요 형님 얘기 그걸로 소통 저랑 안 돼요. 그러니까 뭐 ENFP는... 우주 얘기 막 이런 거 저랑 안 통해요. 아, ENFP는 그 약간 그 막 내가 그냥 당연하게 친절하게 한 행동도 막 너무 막 와, 너무 착해, 네가 짱이야 막 이래가지고 감동받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럼 나는 그냥 당연하게 한 건데 막 그런 걸로 그런. 그리고 네가 약간 귀찮게 말 씹거나 그러면 나한테 기분이 상한가? 나는 그냥 맞아 딱 그래. 기분이 상했나? 왜 내 말을 씹지? 근데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이제 얘는 알지. 아, 그냥 씹는 거구나라는 거 이제 나는 알지. 초반에는 약간 서운하고 했었지. 근데 이제는 서운함이 없지. 그러니까. 그 특이지. 뭔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에 생각하지. 생각을 하는 듯. 그 약간 안 좋게 생각하지. 근데 또 이렇게 조금 우쭈쭈 해주면 또 잘해주면 존나 좋아해. 엄청 좋아하지. 남들보다 두 배에서 세 배 좋아하지. 그러니까. 진짜 약간 강아지 같아. 야, 쇼핑하러 언제 가냐? 안 가냐? 안 가지? 아, 뭐 일어나야 가지. 뭐 일어나야 가지. 뭐. 그러니까. 다른 질문 없나? 밤낮 바꾸는 얘기를 엄청 하는데 못 바꿔요. 그냥 기대도 하지 마요. 알아서. 잘 알아서 해요. 알아서. 잘 알아서 할게요. 뭐야. 소개받았는데 첫날 본날 하고 했다고. 뭐야? 첫날 본날 하고 다음날 물어보니 좋은 감정. 아이고. 뒤에 고백이 없으면. 아, 그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아, 그 물어봐요. 좋은가? 아니야. 맞아. 맨 마지막 지효가 맞는 거 같아요. 물음표가 맞는 대답이야. 예. 야, 그 물음표 지효가 맞는 대답. 응, 이거야. 그렇대. 그런 거 같은데요. 개새끼네. 이렇게 뭐 위로한다기보다는 내 글 좀 늦게 읽었네. 그러니까. 마지막 그거 나도 봤어. 나도 좀 이런 질문인지 모르고 일단 모르고 그 마지막 질문을 끌래? 이제 좀 꺾어볼까 안 꺾네. 나가 좀. 본인이 당황하셨네. 네. 그 맞는 것 같아요. 같은 반에 좋아하는 애가 있는데 저한테 관심이 없어 보여요? 안 됐다. 잠깐만. 고민상담 너무 잘한다 너. 응? 안 됐다는 거 바로 얘기해버리고 고민상담을 챙겨놔. 공감한 건데? 그래? 안 됐다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고민인 줄 알고 딱 불렀는데 결론이 질문이 아니었어. 아, 그러니까 너 방금 공감한 거야 이게? 안 됐다. 왜 이게 진짜 잘못된 거라니까? 안 됐다. 놀리는 것 같이 들려. 응, 안 됐다. 어느 정도의 놀리는 것도 있었어? 있었어? 응. 맞아? 뭐야 이거? 6년 전에 헤어진 전 남친을 아직도 못 잊겠어.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남자를 많이 만나봐. 그러게. 안 됐다. 안 된 사람들이 참 많네 오늘. 그러게, 진짜 안 됐다. 아이패드로 뭐 하니? 게임해요. 악보 보고. 우리 좀 크게 싸운 적 있어? 없어. 근데 자주 싸워 대신에. 대신에 존나 자주 싸우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존나 많이 싸우면요 크게 안 싸워요.
뭔지 알지? 그런 거 같지 않아? 나는 네. 크게 싸워본 적이 없어. 한 번도. 맞아. 큰 걸로는 사실 그냥 이해해. 그런 거 오히려. 근데 큰 일도 없어. 없었어. 그건 맞아. 딱히 막 크게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에 그걸 다 알아서 기분 나쁘게 할 일이 별로 없어. 대신에 진짜 냄비 사는 거 막 이런 걸로 존나 싸워요. 짤짤이 싸움을 좀 많이 하지. 네. 좀 안 맞는 파트가 많아. 네. 좀. 그런 걸로. TV 프로그램 같은 걸로 좀 많이 싸워. 나 보는데 씨발 끄냐. 아 진짜. 그런 걸로 좀 안 맞아. 취향이 좀 많이 안 맞아가지고. 아 이거 질문 이제 좀 제대로 된 질문을 한번 신박한 거 좀. 아 국가 어 국가 야 잘 읽고 누르자 이제. 국가 자격시험 국가 자격시험이 있는데 위로 한 마디만 해. 어 화이팅. 오 아 떨었다고 다시 보면 되지. 까비. 아니 위로를 하라고. 다시 보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어. 안 됐다. 안 된다. 안 돼. 참. 다시 볼 수 있는 거야? 다시 볼 수 아, 있지. 1점 아 1점 차이로 떨어졌다고. 아 다음에 1점 차이로 붙으면 되겠네. 진짜 아깝다. 어떻게 1점 차이로 떨어지지? 1점 차이가 왔으니까 떨어졌지. 그러니까 1점 차이. 야 진짜 간발했지. 종량량 차이다. 그치. 그러니까 이거지. 요 문제를 틀리고 요 문제를 맞았으면 됐던 거야. 이건 진짜 놀리는 거 1도 없이 진짜 안 됐다. 3점짜리를 틀리고 4점짜리를 맞았으면 됐던 거지. 아 잠깐만. 네, 안 됐다. 이거 존나 웃기다. 안 됐다. 진짜 안 되긴 했어. 아 우울증 어떻게 생겼냐는 질문을 방금 봤거든. 아까 말했잖아요. 바닥까지 가면 생겨요. 인생의 바닥까지 가면. 그래서 저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주 바닥까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참 나는 그 밑으로 왔다가 올라가는 것도 짧고 올라갔다 왔다 갔다를 스스로 반복해. 타투 오른쪽 손에 할까요? 왼쪽 손에 할까요? 양쪽 다. 와 여기에 보시는 거 어때요? 남들 다 여기다 할 때 여기다 손 바닥에다가 여기다 고양이 얼굴 같은 거 손 바닥에 하면 진짜 존나 아플 듯. 전 오른쪽 손 바닥 추천합니다. 오 손바닥 좀 특이하긴 하다. 그러니까 손바닥 문신하면 진짜 해도 되나? 근데 상관없지? 아 그치 뭐 머리에다가도 아, 하는데 뭐. 생식기에도 하는데 뭐 뭐 취준하는데 무력감에 빠져서 하루 종일 핸드폰만 봤어요. 내일부터 열심히 살아야겠죠. 당연한 얘기. INFP. 이거는 INFP의 고민인데. 아, INFP 갈 수 있는 질문이야? 어, INFP식 고민이거든. 그럼 침대에 누워가지고 자기 비하만 존나 하다가 하루 끝나는 거. 아. 근데 INFP들 꼭 저러더라. 알면서 다 정답을 알고 있네. 응, 그러니까. 어, 열심히 살아. 당연한 얘기지. 꼭 저러더라. INFP들. 그냥 침대에 누워있으면 누워있는 막 자기를 굳이 탓해. 나가지. 그 시간에. 존나 귀찮아서 누워있음, 누워있는 거면서. 핑계대잖아. 힘들어서 누워있는 거라고. 응. 어. 저거 INFP식 고민 방법이야. 정말 안 됐다. 존나 방법 다 하는데 그냥 몸이 안 움직여서 자괴감 드는 애들. 안 됐다. 아, INFP식. 근데 전 INFP의 그 생각 방식 좋아요. 조금 찐따 같긴 한데 그래도 제일 똑똑하고 자기 할 일 잘 하긴 잘하지. 아 인프피 이런 말 들으면 상처받지 마세요. 존나 그 아무 감정도 없이 얘기하는 거니까. 진짜 맞긴 해요. 아무 감정도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일부터 열심히 살아야겠죠. 뭐 그래야겠지. 그래야겠죠. 근데 뭐 내일부터 열심히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애들 맨날 그래요. 근데 안 해요 그걸. 그치 나도 맨날 해. 근데 막 그것 때문에 무력감에 빠져있고 이러진 않은데. 그러니까 그건 좀 신기해. 상처도 받고 좀 스스로를 탓할 법한데 안 하잖아 너는. 아 내가 지금 MBTI 얘기하니까 그 좀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구나. 어 맞지 맞지. 오. 아 상 뭐 상처받지 마요. 얘는 그냥 ISTP가 할 수 있는 말들이에요. 진짜 ISFP? ISFP는 뭐야? ISFP? ISFP? ISFP 너 잘 모르지? 어
ISFP, S가 현실. 난 ISFP. ISFP? ISFP 누구 이제 붙잖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없어. 근데, 주대 제로. 아, 흔들려? 어? 갈 때요? 어, 주대 없어. 아, 그냥 그, 그래서 이거 할래? 그럼 이걸로 하고? 어. 그런 식인가? 그냥. 팔랑기? 어, 일단, 근데 진짜 착한 듯. 아, 맞아. 착하지. 근데 현실이잖아. 응? 현실 아니야, S가? 아, 왜 아직도 모르겠냐, 잘. 그냥, 알려고 하지 마. 그래? 아닌가? 아닐 수도 있어요, ISFP. 또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네. 맞아. 근데 제 말은 다 틀리니까요. 어, 그러니까 얘 주관이에요. 개인적인 얘기. 토일인 ESTP 같다고요? 아, 여기서만요. 현실에서는요. 진범이랑 같이 있으면 진짜 나 없잖아. 혼자 있으면 진짜 ISTP야. 혼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자, 안 해. 혼자. 내가 저 질문. 아, 잠깐만. 잘못 눌렀어. 그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 진범 5살, 진범 5명. 나 5명 있으면 존나 행복하지, 얘는. 아니야. 근데 진짜 좀 힘들어? 과일 불급이야. 아, 그래? 아, 그래? 한 명은 너랑 옆에 항상 붙여놓고. 그런 거잖아. 한 명은 또 다른 거 해놓고. 운동 가는 진범이, 집에 같이 사는 진범이 이렇게 있으면 좋지 않아? 너 열심히 고민상담 열심히 해준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내가 하면, 해결해주고 싶은 고민을 찾고 있어. 그러고선 또 안 됐다 이럴 때 거잖아. 근데 안 된 고민들이 많아. 어우 좀 길다. 천천히 읽어봐. 잠깐만 이거 봐야겠다. 남소 받았는데 소개팅 자리에서 어떤 친구 얘기가 나와서 갑자기 자기는 걔 싫어한다고 뒷담화를 했는데 거기서 좀 정떨어졌다. 뭔가 초면에 나한테 자리에 없는 사람 욕을 하는 게 안 좋아 보였는데 그것 빼고 다 괜찮은데 더 만나볼까요 말까요? 만약에 싫어한다고 욕한 사람한테까지 그 싫어하는 티를 내면 그치. 사실 뭐 욕해도 상관없잖아. 나 걔 X같더라 막 이런 생각 해놓고 걔 앞에서 나 진짜 너랑은 씨발 아무것도 안 맞았다. 안 맞았다. 약간 이래 버리면 멋있다고 보고 앞에서는 너 왜 하나 부족한 데가 없니 이러고 뒤에서는 씨발 살때 개사기 이거 하고 그러면은 이제 잘못된 거고. 그치. 앞에서도 근데 욕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저도 그렇고.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지. 새끼 아니, 어쩔 수 없어. 진짜 좆같다. 죽일까? 이 생각 하다가 앞에서 만나면 안녕하세요. 이럴 때도 있어요. 그렇지. 어쩔 수 없어요. 뭐 인생사 사람 아, 다이어트 비법 나한테 물어보는데. 아, 가르쳐줘? 야, 가르쳐줘. 아, 어려운데. 나 좀 빡세게 하는데. 그러니까 진범 다이어트 식으로 하면 죽어 날 텐데. 저처럼 다이어트 하면은 진짜 쓰러질 수도 있어 일주일 안에. 진짜로. 그러니까. 먹지 마. 일단 아예 안 먹어. 아예 안 먹어. 그리고 진짜 존나 웃긴 거는 막 이상한 그 뭐냐 그 단백질 가루 같은 거 존나 먹어. 그런 거 밥 아예 안 먹어. 쌀 정 떼버려. 흰색깔 음식 아무것도 안 먹어 나는. 그러니까 근데 진범이 그리고 2주 존나 빠져. 그리고 3주 뒤 2배로 쪄 있어. 원상복구. 그게 가능한 괜찮다면은 그렇게 해요. 완전 뺄 때 쭉 빼고 찔 때 다시 완전 미친으로 찌고 그게 가능합니다. 1보 전진 2보 후퇴. 그 다이어트 2보 후퇴 전법이거든요. 그 비법은 내가 제일 잘 알지. 그러니까 다이어트 제일 효과 좋은 거야. 2주를 그냥 안 먹어버려.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예를 들어서 항공과 면접 준비할 때잖아. 면접 준비 일주일 전에 아무것도 먹지 마. 그리고 면접부터 그다음 다시 먹어. 그럼 1보 선진 2보 후퇴거든요. 바로 쌉 가능이지. 점점 그렇게 한 20번 반복하면 이제 한 100kg 돼 있는 거야. 그리고 약간 현지역 먹보스 현지역 먹방을 존나 많이 봐요. 대리만족을 하는 거예요. 진범이 빠진 적 본 거 없... 아니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진범이가
잠깐 존나 진짜, 빠져. 진짜 많이 빠진 게 없다 뿐이지 존나 쪘다가 조금 빠지고 존나 쪘다 조금 빠지고 약간 요걸 반복해서 눈치를 못 채시. 맞아. 옆에 있으면 바로 보여요. 오, 살 빠졌다는 말 많이 해. 나 진짜 진범이 살 빠졌다는 얘기 진짜 많이 해. 그리고 또 존나 쪘다는 얘기도 존나 많이 하고. 살 그리고 얘 넌 살 찌면 그 배둘레가 진짜 지려. 그치. 내 옆에 그 사람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베이스 치고 싶은데 악보가 없다. 너도 없잖아. 어, 뭐 저도 없는데. 악보 없어요. 개비. 만들어봐요. 안 됐다. 미아라 샀대. 너 보고 미아라. 응? 미아라 야스이로 얘기를 하자면 참 얘가 진짜 너 한국에서 진짜 빨리 쉬는 편이긴 해. 맞지? 야스이로? 어. 야스이로 빨리 신었지. 열심히 사 신었어. 다 샀어 웬만한 거. 그게. 그래서 신발이 뭐 나는 신발 원래 브랜드 하나 꽂히면 그거 다 사. 그걸 다 사버리는 스타일이니까. 색깔별로 다 사 그거를. 그래서 뭐 안 꽂히길 바래. 전 에어포스에 꽂혔을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에어포스 참 종류 많고 색깔 아, 많거든요. 진짜, 너무 진짜 색깔 많고 종류 많은데 그걸 막 얘가 너가 그 은근 돈 쓰는 데가 없어서 그래. 아 맞아. 그래서 네가 한 번에 뭐 한 꽂히면 그거 막 뽕 뽑고 또 다 뽕 뽑고 금방 질리고. 그러니까 아예 안 사고 또 아예 안 쓰고. 돈이 쓸데가 없더라. 그것도 맞아. 아 나 만던데. 납득하지 못할 일을 납득하고 수용해야 할 때 어떻게 하나요? 안 하잖아. 안 하죠. 수용 안 하잖아. 수용 안 해요 여기는. 저는 이약 물고 해요. 그리고 납득하지 못할 만한 이유를 찾아서 줘요. 근데 납득하지 못할 일을 납득하고 수용을 해야 될 때 약간 상사가 시킬 때 그런 건가? 어 그런 거지. 너 키보드 오늘 반짝반짝 나게 닦고. 그럴 때 뇌를 빼야지. 뭐 그냥 그러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대신 나한테 피해만 주지 마라. 뭐 약간 이런 느낌인데. 뭐 사회생활이지. 본인이 만약에 돈을 받는 입장이거나 아니면은 뭐 자기보다 직급이 높거나 말을 들어야 된다는 상황이라면 상명 하복해야죠. 어쩔 수 없어요. 뭐 그 사람이 진짜 막 진짜 족 같은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약간 그냥 일에 관련된 거면 상식선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면은 근데 상식적이지 않은 일도 많아. 조금 불만이어도 해야죠. 뭐 자기를 미룬다던가 이런 거 정도는 해야지. 난 할 수 해줄 수 있다고 봐. 너 많이 하잖아 그런 거 은근. 뭘? 그런 거. 나 남 일 내가 대신해주면 뻔다 많지. 어. 그리고 그 일을 내가 다시 대신하잖아. 일적인 거 아닌 거는. 쓸데없는 거. 토일님 그래도 스키니 그 진짜 아이 형은 스키니 브라운이고 토일님은 이 같다. 아 근데 안돼. 아 이렇게 보면 그럴 수도 있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 아, 매체를 맞아. 통해서 보면은. 아 맞아 그럴 수 있어. 그건 난 그럴. 근데 나보다 스키니가 더 확실히 아이긴 하지. 스키니는 진짜 비율이 훨씬 높지. 완전 내성적인 아이이기 때문에 옆에서 어르고 달래주고. 스키니에 비하면 제가 더 훨씬 이에 그치. 더 많이 가 있어. 저는 이랑 아이랑 한 6대 4 약간 이런 느낌이라. 원래 처음 널 만난 한 2년 전 3년 전에는 참 8대 2. 근데 이제 많이 줄었지. 아니야. 2년 전에도 비슷했어. 그래? 나 처음 근데 어쨌든 그 처음 만나는 사람들하고 뭔가를 하는 걸 싫어하는 거지. 막상 또 그 사람이 익숙해지고 나면 어색한 걸 싫어하니까. 예. Yeah. 자, 그러니까 얘는 익숙한 걸 좋아해요. 많이. 익숙한 사람을 좋아하는 거. 익숙한 사람을 많이 좋아해. 그러니까 익숙한 사람과 새로운 거 하는 건 괜찮아요. 좋아해요. 오. 뭐야? 아, 매너리. 오. 술 안 먹어요, 간다현님. 아, 저 술. 근데 간다현님 먹자고 먹을 거잖아. 어, 바로 가야지. 술 먹는다고 먹자고 바로 갈 거잖아. 바로 가야지. 나는 근데 그 자리는 못 끼겠다 내가. 너 이제 그 유튜브에 나오는 관련된 그런 이제
그런 얘기할 건 역사 얘기만 하고. 진짜 막 내가 만약에 고등학교 때 그 간다요님 같은 세계사 선생님이나 이런 선생님이 있었으면 고등학교 자퇴 안 했어. 열심히 나왔어. 그 시간만 기다렸겠다. 그 시간만 기다리면 다녔지. 근데 우리 학 선생님들이 다 진짜 존나 또 재미없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10살 연상인데 어떡하냐. 10살 연상이라고? 개꿀 아니야? 개꿀 아니야? 그러니까 10살 연상인 그 반대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은 개꿀이지. 그냥 뭐 뭘 어떻게 해. 그냥 드립이 되면은 바로 그냥 개꿀 좋아할 텐데. 진봉 오빠가 여자친구가 진봉 오빠 몸무게랑 똑같아지면은 찰 거야? 네. 아, 너, 아 나한테 물어본 거? 누구한테 물어본 거야? 몰라. 어, 아무튼 찰 거야. 네? 바로 내내 놓는? 그치 그치. 그렇게 안 만들겠지 애초에. 만세력이 뭐야? 그 사주 어플. 아, 아 너 그것도 알아? 너 어플이랑 어플 다 받았구나. 아, 만세력 유명한 거야. 아 그래? 제일 유명한 거. 점신 아니고? 점신이랑 만세력. 만세력은 아. 사주 보는 거. 음악하다가 벽을 느낄 때 어떡하냐. 부정을 아. 벽을 벽을 치지. 아, 벽을 세게 치지. 벽을 존나 세게 쳐. 씨발. 주먹이 깨지든 벽이 깨지든 벽을 존나 세게 쳐. 그러면 해결이 되더라고. 그리고 이 음악하다가 벽 느낄 때. 아. 근데 모든 일을 하다가 벽을 느낄 때가 있긴 맞아. 해. 맞아. 모든 일을 하다가 벽을 느끼지. 맞아. 음악 만들다가 갑자기 막 이 남과 비 저도 가끔 그런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는데. 규정이다. 규정이 하이. 어,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는데.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는데 그런 자괴감에 빠질 때 그 자괴감에 자신감을 얻기 위해. 아니야, 끝까지 진짜 자괴감으로 아, 난 진짜 병신이 새끼구나. 나는 진짜 할 줄 아는 거 없는 병신이 새끼구나라고 끝까지 가면은 어? 어차피 병신인데 뭐. 맞아 맞아 맞아. 약간 요렇게 변하거든. 맞아. 그 마인드가 있지. 난 최근에 그랬어. 자괴감을 스스로를 병신 만들면 되지. 자괴감이 막 들어서 아 진짜 나는 진짜 음악 이제 더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이제 못 만들겠다. 근데 세상. 그럴 때 나오는 그것만의 바이브가 또 있잖아. 병신 같은 그 사운드들이 멍청멍청한 노래들이 나오는 데가 있잖아. 아 뭐 그냥 어. 그냥 그때는 이제 별 아무 생각 자체도 안 해. 비오다 비오. 난 병신이다 생각하고. 그렇지. 병신이라고 생각해요. 비오 비오 왔어. 비오. 우리 비오. 오 비오 비오. 비오 진짜 착한데. 생긴 것부터 착하게 생긴 아이야. 정말. 아니야. 생긴 건 안 착하게. 그래 착하게 생겼어 비오. 야 비오가 뭐 착하게 생겼냐. 존나 착하게 생겼. 착하게 생겼어. 그게 어떻게 착하게 생긴 거야. 근데 착하게 안 생겼는데 착해. 착하게 안 생긴 거야? 비오가 착하게 생긴 얼굴이야? 비오 존나 착하게 생겼는데. 난 쟤는 애초에 보자마자 착하게 생겼다 싶었었어. 아 그래? 난 착하게 안 생겼다 생각했는데. 역시 또 보는 눈도 MBTI 다르니까 아예 다르구나. 아 그렇구나. 난 진짜 비오 진짜 착하게 생겼다. 쟤는 뭔가 되게 싸가지가 없어도 착하겠다 생각했었어. 그렇구만. 착하게 생각하고 넌 일단 잘생겼지? 그것도 맞지. 아, 아니 또 웃는 게 너무 착하게 생겼잖아. 아 웃는 거 귀엽지. 어. 근데 착하게 생기진 않았어. 착하게 생겼어. 응 맞아. 응 맞아. 네 눈깔 캠핑고 네가 더 핏고 병신. 병신. 아예 못 아예 사람 못 봄. 아 비오. 넘어가. 음악하다가 벽 느낄 때 벽을 세게 친다. 벽 존나 세게 쳐. 친다. 제로 치고 존나 세게 쳐. 아 이 벽은 내가 너무 섰는 벽이구나. 다른 벽 쳐. 다른 벽. 나는 병신이구나 하고 그 벽을 돌아가. 그렇게 하면 돼. 아, 한번 돌다 보면은 어 여기 뭐야 벽. 그 벽 틈 사이에 구멍이 있네? 거기다! 그 구멍으로 들어가? 어, 그치, 그치. 그러면 벽 넘어가. 어, 그러면 가능하지. 개꿀. 진짜 인생이 그렇다니까. 이렇게 그 절대로 넘을 수 없는 벽을. 맞아. 그걸 넘으려고 하면은 시간 아까워. 이렇게 존나 높아 보인다. 그러면 위를 보지 말고 밑에 구멍을 찾아보세요. 어, 구멍이 맞아. 있어요.
하, 그, 지, 지금은 가서 거기에 다 들어가. 그런 대로 그냥 파고 들어가가지고 넘어가면은, 어? 이 벽 좆밥이었잖아? 이런 생각도 저, 들어요. 근간 부분 때리면은 깨져요. 조금 약간 이상적, 그, 좀 비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진짜 그럴 때가 있어요. 진짜야. 벽 밑에 구멍이 있답니다. 구멍 잘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있습니다. 이것도 유튜브에 올라오겠지? 아, 라이브? 어. 아, 올리지 마세요. 진짜 유튜브에 뭐가 많더라. 아, 올리지, 진짜 올리지 좀 마세요, 이제. 깜짝 놀랐어, 저지. 근데 뭐 올려도 상관없어요. 뭐 올리세요. 이제, 무념무상. 어차피 병신인데 나는 뭐 어떡할 거야. 어쩔 거야. 이렇게 벽을 넘는 거예요. 예. Yeah. 이렇게 벽을 넘는 겁니다. 아, 질문이. 돈 다 똑같아. 아니, 그 질문이 존나게 많네. 그냥. 그러니까. 너 수능 봤어? 수능 봤지. 어, 너 수능 봤어? 아, 아 나도 그, 수능은 갔어. 어, 본... 2교시 하고 도저히 못해서 나갔어. 아, 그러니까 나는 그 수능을 봤어야만 하는 그 어떤 상황이 있었어. 아 그래? 예. 나는 그거 나는 수험표를 받으려고 갔는데 그냥 안 봐도 수험표를 할 수 있더라. 햄버거 처먹으려고 햄버거 줘? 어? 수험표 하면 옛날에 뭐 햄버거 주고 아, 그런 거 있잖아. 아니 옷, 옷 할인해줘가지고 수험 뭐 할인이 참 많길래 근데 한 번도 못 썼어. 그 점심 싸가는 건 줄 몰랐어. 배고파 뒤질 뻔했어. 짜장면 시켜먹으니까 짜장면도 못 시켜먹는데 계속 집에 갔어. 열받아갖고 와, 아, 지금 질문 찾느라 그랬어요. 형, 형 닮았다고 학교에서 아, 놀림 당할 만하지. 근데 나 닮았다는 게 약간 어떤 포인트인지 잘 모르겠어. 나 다, 제대로 닮은 사람을 나 봤어 최근에. 내가 느끼, 내가 인정했어. 키 큰 너를 봤어. 근데 괜찮게. 부러운데? 어, 키 큰 너. 키 큰데 너야. 몸도 약간 비슷해. 어깨 이렇게 안, 안 구부려진 것도 비슷했어. 웃는데 완전 넌 거야. 우와, 아니, 너 진짜 토일이 닮았다 이랬어 이거. 아니, 나 아는 친구 동생인데. 놀림 당했다잖아. 놀림 당할 만하지. 나도 그날 놀렸으니까. 와, 진짜 너도 뱀눈이다 했지 내가. 얘기했어. 너도 진짜. 나 닮았다고 놀 욕해 얘처럼 똑같이. 씨발로 말하고 욕해 그냥 왜 놀리고 지랄이야. 씨발로 말 이게. 좆밥 새끼가 뒤질래 이거 해. 근데. 나 닮았다고 놀림을 너 기분 나쁘겠다 갑자기. 그러니까 나 지금 기분 나쁜데 저 놀린 사람이 족같거든. 걔를 좀 데려와 그 어디로 초대해 주세요. 저 복싱 한 구라 저 세 달만 배우고 세 달만 배우고 갈게. 세 달 동안 꾸준히 안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 달 동안 복싱 배우고 놀린 사람 제가 그래서 잠실까지 가야 돼. 현피 한번 뜨겠습니다. 점심까지 가야 잠실까지 가야 돼? 체육관에 잠실인데 뭐 체육관 굳이 꼭 복싱을 배우러 거기까지 가야 되냐는 거지 내 말은. 근데 친구가 한 나 친구한테 배워야 돼. 나 진짜 익숙하지 않으면 못 배우지. 아니 모르는 사람한테 배우는 거 맞아 맞아 해야지. 아, 너 부럽다 쌩쌩해서 이 시간에. 나 좀 술 졸리려 그래. 벌써? 그 병이야. 이럴 때 자 일찍. 아 근데 이럴 때 자면 한 시간 자고 올게. 그러면 이제 진짜 아. 망하는 거거든. 아. 어, 아, 뭔지 알겠다. 그거는 어지러지러 안 된다. 아, 어. 자 외로운데 연애하고 싶은데 연애하기 싫고 자신이 없어요. 생각해 보니 알래? 몇 년째 연애 안 하고 있는데 이거 정상인가요? 비정상인데요? 비정상이래요.
너 진짜 고민 상담 잘한다. 너 진짜 고민 상담. 너 답만 얘기해주네. 그 앞에 과정 이런 거 하고 이제 답만 얘기해줘. 비정상이래요. 비정상이랍니다. 네. 어, 완벽하네. 엄청, 엄청 고민 상담 진짜 잘한다. 아니, 근데 몇 년째 연애 안 하고 있는데. 근데 안 하고 있는 건지 못 하고 있는 건지 한번 천천히 생각을 해봐야지. 어, 잠깐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 못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그거를 근데 혹시 대부분 내가 안 하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는 건지도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봐야 돼. 그런 파트들에 또 그런 가끔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내가 봤을 때는 저 못 하는 건데 왜 안 한다고 자꾸 약간 한 단계 그 방어적인 대화법을 쓰시는 것 같은데 뭐 근데 또 모르니까 연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세요. 근데 진짜 고민 상담 잘한다. 답부터 하고 그냥 박아버리네. 정답! 8호 남주혁 닮았다고 전해달라고? 그런 말은 안 전해줄래. 인정. MT가 레전드 모텔? 아니 그 대학교 MT. 아 대학교 MT 인가? 그딴 거 왜 가? 너 안 가봤냐? 너 대학교 나왔잖아. 졸업했냐? 졸업했지. 한 번도 안 가봤어? MT, OT 이런 거? 아, 나는 약간 그런 단체 모임 싫어해. 혹시나 가봤다 그러면은 웃을라 그랬어. 이러다가 지치고 힘들 때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내 곁에 여기까지 됐죠? 일하고 지치고 힘들 때 주로 뭐 지치고 힘들 때 좀 자요. 뭐 지치고 힘든데 뭘 해? 좀 쉬어요, 좀 쉬어요. 어, 약간 어폐가 좀 있어. 지치고 힘들 때 존나 몸이 힘들고 지친데 뭘 해? 좀 쉬어, 좀 자고. 좀 쉬어. 어, 집에서 좀 자. 좀 자고 목욕탕 가고 좀 지지고 푹 자. 목욕탕 가서 좀 지지고. 어, 그럼 되지. 집에서 맛있는 것도 시켜 먹고. 그렇지. 힐링 좀 해. 그래, 힐링 좀 해. 여행도 좀 가고. 아, 여행도 힘들어. 그냥 집에 있어. 집에 있어, 집에 있어. 집이 제일 편해. 너무 심심해? 그럼 친구 불러. 그럼 돼. 아, 갑자기 이거 생각나는데. 뭔데? 그거 안 아. 아니 너 여기 홍대 저기 가면은 저 헌팅포차 그 유명한 아니야 데는? 유명한 거기 있잖아. 그 새로 생겨가지고 막 우리 차 타고 작업실 출근하면은 주말 되면은 거의 그냥 아 줄 막 미치도록 서 있는데 서 있는 삼거리까지 줄 서는데 거기 어 삼거리 포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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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딘지 알아 그 헌팅포차 보고 싶긴 해. 네, 가보고 싶어. 어, 궁금하지 않아? 아, 씨, 거의 조용한 술집, 시끄러운 술집 둘 다 싫어요 일단. 근데 술집을 싫어요. 네, 술집 싫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왕이면 그러니까 술집은 안 좋아하고 차라리 술을 먹을 거면 차라리 클럽 가서 빠르게 먹고 빠르게 취해서 집에 간다. 데킬라 팍팍팍팍 집에 가지 형 가지. 거의. 사주 카페도 아니고 사주 상담 왜 이렇게 올라? 사주 상담 많이 해주잖아? 요즘에도? 아니 뭐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응, 어. 근데 제 사주 공부를 했죠 최대. 아 어마어마해. 근데 진짜 근데 약간 잘 맞아요. 잘 풀어요. 욕설 가야 거의. 술집 싫어하면 놀 때 어디가? 안 놀아요. 안 놀아요. 왜 놀아야 돼? 여기 있어요 웬만하면은. 그냥. 그냥 진범이랑 지금 인스타 라이브 하고 이런 게 이제 노는 시간인데. 그치. 꼭 이렇게 뭐 밖에 나가서 막 술 먹고 사람들 만나고 이게. 맞아. 전 그걸 노는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이게 더 재밌어요. 개꿀 재밌지? 이게 더 재밌어요. 개꿀이지? 진짜. 힘들잖아, 술 먹고 다음날. 아니, 위에서부터 질문을. 막 근데 이런 질문은 담배 못 피워요.
담배 펴요, 담배 펴요. 그치. 뭐 제가 뭐 피면은 뭐. 바뀔 때, 뭐 바뀔 때마다 따라... 얘기해줄 수도 없고. 뭐 맨날 달라요. 막 오늘. 내 거 폈다가. 맨날 담배 없으면은 가끔 이런 것도 폈다가. 막 펴요, 그냥 있는 거. 이건 진짜 쓰레기 담배. 이거 니거야. 이거 끼는 거. 아, 이거지, 저거. 니가 싫어하는 거. 아, 내가 싫어하는 요 담배. 니가 싫어하는 거. 내 거. 아, 씨발, 이건 진짜 못 피겠어. 얘는 단 담배 싫어해요. 일단 단 거 싫어해요. 향 나는 담배 싫어해요. 그래서 이런 질문밖에 없어서 위에부터 안 읽는답니다. 그렇답니다. 그러, 이런 거, 여자 꼬시는 법. 없어요. 별로 없어요. 없어요. 너 좋아, 싫어? 오케이, 알았어. 좋아? 좋아. 오케이, 좋았어. 이거예요. 이거예요, 얘 딱. 그렇지 않냐? 너 나 좋아? 좋아? 오케이, 좋았어. 너 나 싫어? 싫어? 오케이. 이거잖아. 간단해요. 딱 말해. 좋아 싫어. 이거예요. 좋냐고 싫냐고 그것만 말하라고. 그거예요. 그래서 되게 쿨하다. 노력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딱 쿨하게. 그러니까 막 그 다음에 해도 된다는 마인드. 이런 질문은 뭔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뭔데? 어디 갔어? 없어졌네. 한 번도 말 안 해본 사람을 좋아할 수 있을까요? 뭐 있지 왜 없어. 얘 좋아하죠. 얘랑 말 안 해봤죠. 그거예요. 뭐 당연히 더글놀이 봤지. 다 봤지. 이렇게 3일 넘게. 너 병신으로 컨셉 확정한 거야? 오. 그 명언들이 좀 있거든. 그치. 지려. 남자는 첫사랑을 못 잊냐? 아, 뭐 누군지는. 뭐 누군지는 기억은 나지. 있죠. 누군지는 아는데 뭐 뭘 했었고 그런 건 기억 잘 안 나지. 그냥 누군지만 알지. 시골 생각을 뭐하러 형. 첫사랑 잊기는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잊기는 애매해요. 맞아. 두 번째 사람. 근데 그 감정은 다 있죠. 그치. 질문에 질문을 그 맨 위부터 못 읽는 이유가 많아요. 이런 거 모자 브랜드 어디 거야? 아까 지금 여섯 번 얘기했어 오늘. 아 이상형 노래 토스트 노래 많이 들어주세요. 노래 많이 들어주세요. 유튜브에 토일 이상형 쳐보세요. 네, 노래 많이 들어주세요. 존나 많이 나올 거예요. 네, 그럼 많이 들어주시고 살 빼려면 어떻게 해서 먹지 마요. 모든 건 간단한 살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안 먹으면 되고. 운동하면 되고. 이상형이 뭐예요? 예쁜 여자요. 이상형이 뭐예요? 잘생긴 남자요. 약간 요런 느낌이야. 그런 거지. 솔직히, 마 아니냐? 맞지. 니네 똑같잖아. 그것도 맞지. 다 똑같으면서 막. 내가 물어봐. 콘서트 썰. 없어요. 아 콘서트 때 나 후드 던진다 했는데 그거 까먹었어. 나는 네 어느새 벗고 있더라. 우리 다 입고 나갔는데 존나 개새끼더라. 아 개더워. 존나 열받았던 게 원래 저희가 마지막 제가 만들려고 했던 게 마지막에 엉큰여 때 저희가 후드티를 다 입고 나가가지고 좀 이렇게 후드티 입는 그림을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나가니까 이 새끼가 벗고 있더라고. 그리고 그거 잊어먹었어. 미친놈이냐. 너 없어 후드? 나 없어. 나 있는데. 혹시 두 개 사신 분 있으면 저 하나만 주실 분 있나요? 하나 달라 그래. 혹시나 있으면 아무거 챙겨놓은 거 있을 거야. 나 박스에 좀 남았었거든. 콘서트 때 썰 나 다친 거. 아 맞아. 진범이 시작하자마자 다친 거. 맞아. 콘서트 할 때 그 뭐였지? 이상형 무릎 부러진 건가? 뭐였지? 십자인대 그 전방 십자인대 손상 와가지고. 그리고 너한테 기댔잖아. 아 그러니까 존나 불편하다. 존나 개새끼 아파 죽겠는데. 그리고 나서 다쳤다고 대기실에서 이러고서 옷 갈아입으더라고. 너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나한테 잔소리 했어요. 왜 다치고 그러냐 이랬어요 나한테. 근데 맞는 말이긴 했어. 맞아. 왜 진범이는 먹으면 이렇게 하고 나면 다치더라. 열심히 하겠다가 마음 먹은 공연은 항상 다쳐요. 열심히 하지 말았어야 돼.
약간 토스트 콘서트에 애정이 엄청 컸었거든. 아 그러니까 진범이는 진짜 웃겨 웃기네. 내 콘서트인 줄 알았어 나는. 나 콘서트 끝나서 이제 집 가서 아 쉬어야겠다면서 이제 할 일 다 끝났다 하면서 이제 쉬고 있는데 전화해가지고 존나 막 무슨 그러니까 지가 무슨 감정에 복받쳤는지 전화와가지고 뭐라 했더라? 생각 뭔가 좀 찝찝하지 않냐 이러지 않냐 내가 뭐 아쉽고 자꾸 마음이 허하다 이러면서 맞아. 지가 그냥 난리를 제 준비를 제 콘서트처럼 준비했거든요. 그건 맞아. 의상부터 모든 걸 다 주자 매일매일 다 써가면서 종이에다가. 맞아 열심히 했어 진범이가. 나 진짜 고맙게 생각해. 나 진짜 그거 하면 콘서트 준비하면서 나 그 한번 깨달았잖아. 인생 진짜 혼자 사는 거 아니다. 혼자 사는 거 아니고 이 주변 사람들 이 도와주는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들한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마음을 정확히 그 다음 날까지 정도 했어요. 그리고 끝났지. 그런 거 같더라고. 그 다음 날까지 전화 잘 받더니 그 다음 날부터 전화 안 받더라고. 그 다음 날 끝났어. 그 다다음 날 되니까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확실하네. 이제 다다음 날부터 전화 안 받더라고. 예. Yeah. 근데 이제 채팅이 렉 걸렸나 봐. 이제 그러네. 라이브 끊어졌다. 여러분 라이브 끌게요 이제. 바이 바이. 할 말이 없어 이제. 바이. 뭐 간만에 즐거웠습니다. 일단 간다 형님 인사. 간다 형님 안 보고 계신 거 아니야? 가셨네. 맨 팔로우 너 해놨잖아 네가. 맨 예쁠 거야. 아 오늘 감달 형님이랑 대화한 것도 있고 좀 레전드긴 하다. 여러분 덕분에 그 즐거운 새벽 떠들면서 잘 보냈습니다. 3시니까 다들 주무세요. 좋은 대화 상대가 돼주셔서 안 고맙습니다.